저는 스쿨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변화된 거는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좀 느끼게 됐어요. 그전에는 기름 부음이 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스쿨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나 사역하실 때나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반응, 아,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, 이거를 좀. 반응이 옛날에는 아예 없었는데 반응이 생겨요. 옛날에는 이렇게 찌릿찌릿했는데 그게 기름 부음인지도 몰랐고, 이렇게 많이 좀 예민하게 몰랐었어요. 근데 지금은 좀 제가 기도할 때도 민감해졌구나, 그분의 임재에. 많이 예민해지고, 제가 기도할 때도 없고,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좋았고, 그다음 그치, 말씀을 느끼면서 제가 기도하니까 훨씬 좋지, 그제?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, 이런 걸좀 알게 되니까 훨씬 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니까 느낌이 몸까지 공명하는 단계가 된 거거든. 자매님, 보통 영에서 공명이 돼요. 근데 혼에서 공명이 되면 몸으로 나타나거든. 그러니까 혼에서 하나, 자매님이 공명을 더 하고 있다라는 거지, 지금 학교 하시면서. 그러니까 그게 더 강해지는 거야. 옛날에도 조금은 있었지만, 강해지니까, 아, 주님의 임재가 더 왔구나, 라고 느껴지니까 더 믿음도 올라가고, 그죠? 그래서.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. 아니면 뭐에 대해서? 알게 되는 거. 알게 되는 게 더, 기도할 때더 이렇게 응답하고 어렴풋이 응상 알았던 받는 게좀더 분명해졌다. 게. 네. 오케이. 영적인 좀 더. 부분들이. 네.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데, 이거는 왜 이렇게 되죠? 이건 잘 모르겠는데 보여주셔도, 이렇게 좀 그런 하나님하고 것도 좀좀더 배우고. 소통을 하게 됐고. 네. 오케이. 그런 게 있고, 그다음에 과제를 하면서는 저는 말씀을 레마로 이렇게 읽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. 로마서 9장도 그렇고, 제가 진짜 딱 봤을 때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던 말씀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되고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. 말씀을. 우리 학교에서 정말 말씀을 레마로 먹는 거 우리 수업에서도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정말 졸업하시고 예언학교 오시면, 대언학교 오시면 정말 그것만 해요. 딴거안 해. 그것만 하면 여러분이 씻겨져 나가면서 이 영이 뚫리게 하는 거죠.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기초 배운 거예요. 여기서 사실은요. 웬만하면 여러분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10시부터 일부러 늦게 하니까 철야 갔다가 오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오세요. 왜냐면 토요일 날좀 늦게까지 자도 되는 거니까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웬만하면 여러분 참석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돈도 많이 안 받아요. 그래요. 그리고 은지자매님. 좀 답답하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거는, 그 기도할 때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. 전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. 남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. 좀더 이제 자매님 근데 그게 되게 귀한 게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. 이 젊은 자매님들이 누가 뭐 그렇게 보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열망 자체가 없어. 그냥 내 인생 시집이나 잘 가고 그냥 나 성공이나 하고 뭐 이딴 거에 주로 관심 있지. 근데 나는 왜 은지 자매님 너무 귀한 게 나는 이때 박수 한번 쳐줘. 이 학교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더 나가고 싶은 욕심,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생겼다라는 거, 이거 보통인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이름 그냥 괜히 말로만 저렇게 하겠어? 진짜 그러니까. 얼마 돌파하고 싶은 게 많겠어? 뭐, 시집도 잘 가고 싶고, 뭐, 성공도 하고 싶고, 뭐가 다 있지 않겠어? 근데 그런 거안 내놓고 나는 정말 이 자매님이 솔로몬 같은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. 정말 이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까지 다 주실 것 같다는 감동이 있어. 아, 아, 그리고 좋아요. 뭐 하나 더 있어요. 선교사님 사운드, 이렇게 선교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영상도 보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 프리퀀시가 계속 저도 받으니까 사실 제 프리퀀시가 딱 약간 높아진 것도 있어요. 이게 매 정해진 시간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. 왜냐면 제가 그 전날에 음악을 다 갈아엎었어요. 그리고 4시간 동안 걔를 가르치면서, 아, 이건 갈아엎었으니까 망하는, 그냥 경험상 나가는 걸 하고 다음 콩쿠르를 잘해야지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해줬어요, 속으로. 근데 걔 전체 3등 했어요. 고등학생까지 다 나오는 거에서. 초등학교 네. 2학년인데. 그래서 어머, 걔가 그럴 콩쿠르라, 수가 없는 애야? 네, 고등학생 같은 동점인 애가 있는데 연소자라서 얘가 3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그 고등학생이 막 항의 전화하고 이랬어요. 자기 내신에 관련된 거. 근데 걔가 와우!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알아요. 제가 그 전날 4시간 동안 지켜봤고 음악을 싹 깔아엎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 특히 사운드 할 때라 이게 진짜 프리퀀시 아니면 안 되는 거였는데. 진짜 피아노 선생으로 뜨겠다. 나 이거 내보내야 되겠다.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, 피아노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여기에다가 달아주세요.
아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을 달아주시면 이분이 이 김은지 자매님이 보고 아 여러분들한테 응답해주고 개인 컨택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 진짜 이런 일이 여러분 여기 이게 프리퀀시가 쫙 올라가면요. 음악은 프리퀀시거든요. 여러분들 네, 아시다시피 진짜 그래서 올라. 그쵸?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를 계속 듣고서 본인한테 프리퀀시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 학생한테 풀어준 거잖아 지금 계속 그죠? 여러분, 이런 음악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자체가 영광이고 대박이겠죠? 특별히, 크리스찬들 자녀를 둔 피아노 가르치시고 싶은 분들, 아, 예, 저기, 여기, 유튜브 댓글 밑에다가 달아놓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예.